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한 사람 송년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죠. 요즘에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기셨다고 하니까 또 제가 초청받은 만큼 또 짧게나마 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바치고 싶은 두 번째 곡 진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지척 저 가볼게요.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이라는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조금씩 박수에 맞춰서 자 자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 밤에 듣고 싶으세요? 네. 오늘 밤에. 오, 제가 오늘 밤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세요. 오늘 밤에 듣고 싶으시구나. 사진 잘 나오세요?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사진 잘 나왔을 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찍으세요. 요때 찍으시면 잘 나옵니다. 여기로 봐주세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쪽. 어머나.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도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제 사진이 남겨진다면 또 여러분들 추억 속에 또 제가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 저랑도 소중한 추억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뻐. 감사합니다. 요쪽 요쪽. 예쁘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쪽 저쪽 저쪽. 아, 2층이요? 저기 조명이 정면에 있어서 그쪽이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예쁘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신나는 곡들 앞서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또 공연에는 강약 중간약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잔잔한 곡 한 곡 띄워드릴까 합니다. 제 곡 중에 가장 잔잔한 곡이죠. 산다는 건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
감사합니다. 그래도 잔잔한 거 괜찮으셨을까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 오늘 밤에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노래 부르실 줄도 아세요? 네. 오늘 밤에 시청하신 언니 오늘 밤에 잘 부르실까요? 네. 아, 아니 아니. 어 노래 잘하시네요. 어 잠시만요. 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잠깐만요. 보자. 여기가 객석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오늘 밤에라는 곡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이런 곡입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노래 너무 잘하시던데. 하나, 둘, 셋, 넷.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와 둘이서 사랑할 거야. 빼죽 빼먹고 둘이서 하는 불장난. 우와. 아 사진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홍진영이 노래 중에 이 노래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곡 있으실까요 혹시? 따르릉. 네 뭐요? 따르릉. 오늘 밤에? 오늘 밤에가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노래가 오늘 밤에라는 곡이었어요. 엄지척. 엄지척이 두 번째 불러드린 노래였는데 또 계속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또 어떤 거?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곡입니다. 또 제 뒤에 정말 너무 멋진 선배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또 신나게 또 마무리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같이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따르릉이라는 조명 때문에 안 보여서 어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우리 언니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오빠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내가 네 오빠야. 자 언니 갈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네 누나야 또는 내가 네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곡 따르릉 곡으로 신나게 마무리해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 행복하게 여러분들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도 홍진영이가 그래도 마지막 전순서에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고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을 조금 더 박수를 힘차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연습한 기억 나시죠? 자 여러분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네가 먼저 만나져 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네 여자 저 여자 다 만나 놓고 내 뜻을 하지마.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야. 아이고 참.